맞네요. 사오네요. 땡큐. 그래서 지금 사오. 오케이. 문장. 자, 리콜이랑 테스트랑 매칭은 해야 돼. 스펠은 안 하더라도 음식이야. 자, 그래서 넌뭐 하냐라고 물어보는 거 배웠네요. 드리뷰가 아닌데 잘못 눌렀다. 그래서 너 매일 샤워하니? Do you take a shower every day? Do you take a shower every day? 오케이, 그래서 여기 take a shower 살펴보면 되겠다. Take a shower의 뜻은 샤워하다라는 의미의 덩어리인데 그 중에 take가 하다시고요. 하다시다 보니까 이 안에 두가 숨어 있다가 이렇게 쓴다라는 거. Everyday 뜻은 매일 샤워하냐고 묻는 거죠. Do you take a shower every day? Do you take a shower every day? 그랬더니 아, 또 계속 묻는 거네. Do you take a bath every day? Do you take a bath every day? 그래서 목욕하다, take a bath, 샤워하다. 그렇죠. 이런 패턴이죠. 이런 것들을 패턴 영어라고 합니다. 오케이. 그 다음에 너 매일 머리 빗니? Do you brush your hair every day? Do you brush your hair every day? 그래서 머리 빗다. 그 중에 브러쉬가 이게 뭐 이름씨로도 쓰여요. 이름씨로는 솔이란 뜻이고요. 그 다음에 하다시로는 솔질하다, 뭐 빗질하다. 문지르다 이런 뜻이에요. 솔 같은 걸 문지르다. 어쨌든 하다시니까 안에 두가 숨어 있다가 묻는 말 만들려고 Do you brush? 하는 거죠. 오케이, 계속해서. 오케이, 그 다음에 너는 양치질하니 하루에 세 번. 브러쉬 유어 티스. 그렇지. 3 타임즈 어 데이. 이 표현도 매우 중요해요. 오케이. 일단 양치질 하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. 오케이. 그래서 양치질 하다 브러쉬 유어 티스. 그래서 너는 양치질 하니? Do you brush teeth? 그다음에 하루에 세 번. 3 times a day. Do you brush your teeth 3 times a day? Do you brush your teeth 3 times a day? 오케이. 그 다음에 이번엔 가볼까요? 그렇죠. I usually take a bath before I go to bed. 오, 아주 좋습니다. I usually take a bath before I go to bed. 오케이. 그래서 이번엔 보통 뭐뭐 한다라는 얘기할 때 usually 쓰고 뒤에 하다시 넣으면 보통 뭐뭐 해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before 누가 뭐뭐 한다. I go to bed는 내가 자러 간다라는 문장이었어 원래. 근데 before 뒤에 내가 자러 간다가 오니까 내가 자러 가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됐습니까? 오케이. 나는 자러 갑니다. 내가 자러 가기 전에 before I go to bed. 오케이. I usually take a bath before I go to bed. 그래서 난 항상 이번에 항상 자러 가기 전에 목욕한대요. 그렇죠. 아까는 보통 했는데 이번에 항상 하니까 usually 대신에 뭘 쓴다? 뭘 쓴다? Always. I always take a bath before I go to bed. I always take a bath before I go to bed. 오케이. 그다음에 나는 가끔씩 자러 가기 전에 목욕해. 그래서 얘는 뭐다? Sometimes죠. I sometimes take a bath before I go to bed. 예, 여기 S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뜻이 천지 달라져요. Sometimes는 가끔씩인데, Sometime은 뭐였더라? 전에 한번 나온 적 있는데. 그렇지. 잘 기억하고 있는 이건 언젠가죠. 오케이. 그 다음에, 그래서. 난 절대 자러 가기 전에 목욕 안 해. 그렇죠. I never take a bath before I go to bed. I never take a bath before I go to bed. 오케이. 그 다음 이번엔 난 절대 목욕 안 해. I never take a bath. 더러워 죽겠니? I never take baths. 오케이. 여러 개로 쓰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번엔 난 절대 우유 안 마셔. I never drink milk. I never drink milk. 오케이. 그 다음에 난 절대 운동 안 해. I never exercise. 선생님 얘기네요. I never exercise. 자.
난 절대 나에게 산책 안 시켜. I never walk my dog. 나는 가끔 하는데. I never walk my dog.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깜짝 놀라죠. I never walk my dog.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 이 랩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세요. 수고했습니다.